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 도입에 트집을 잡는 폴란드의 태도를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꿔 한국 무기를 빨리 도입하고 싶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확신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폴란드의 행동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명분과 신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논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현재 폴란드가 오매불망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바로 K2 전차인데요.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정권의 딴죽과는 상관없이 K2 전차에 대해서만큼은 폴란드 내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 모두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한 안보 불안으로 인해 폴란드는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다양한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한국의 K2와 함께 세계 3대 전차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작 폴란드에서는 에이브람스보다 K2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급해진 폴란드가 K2에 보내는 러브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푸틴과 러시아가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면 할수록 지금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맞서 EU의 국경을 따라 방어선 구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언제나 러시아의 침공에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던 것도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양분하였던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폴란드 점령은 알고 계시지만 당시 소련의 만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폴란드를 양분한 소련은 폴란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탄하고 나면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위협이 계속해서 커지자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배짱을 부리던 폴란드도 결국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물량이었던 180대 이후에 2차 물량이었던 800대 이상의 K2 전차도 2년 이내에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유럽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군장비와 물자에 대해 최소한 50%를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 1차 물량 이외에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2차 계약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친이유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2차 계약의 진행이 더디게 흘러갔는데요. EU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유럽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겠다며 한국과의 추가 방산 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폴란드였지만 다가오는 안보 위협 속에서 뒤늦게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다급히 다시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얼마 전 한국과 K9 자주포 53문 K10 장갑차 36대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가 필요로 하는 전차 수량은 최소 300대 분량이며 한국 방산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은 최대 500대의 계약까지 전망하고 있는 등 K2의 루마니아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폴란드에게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K2 전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 납품 대상이 루마니아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폴란드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K2 전차를 생산하는 시점이 지금 계획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전차 도입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전력 공백이 폴란드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K2 전차의 대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현재 자유진영의 국가 중에서 우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은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 정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는 K2 전차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비싼 가격과 느린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대안으로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수백 대를 도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자신들에게 전차가 인도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독일은 자국에 배치할 18대의 레오파르트를 생산하는 것도 무려 3년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생산 속도가 느린 터라 폴란드의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루마니아 등의 주변 국가보다 K2 전차의 납품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폴란드의 태도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K2 전차 1000대의 수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현지 조건에 맞춰 다양한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드론 방어인데요. 독일과 미국이 자랑했던 전차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쉽게 파괴되자 한국과 폴란드는 드론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성능 개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형에 적합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론의 자폭 공격에 대비하여 전차의 장갑을 보강했으며 포탑 주변에도 드론 방어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전 재밍 시스템도 보강하여 적 드론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산 전차 포탄 이외에도 나토에서 제작한 포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폴란드에서의 운용과 적합한 성능으로 개량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능 개량 작업은 현지 생산 과정에서 폴란드 기술자들이 보고 배우며 자신들의 다른 무기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단순히 전차 전력의 강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연스럽게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앞서 튀르키예가 K2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여 자국의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전차를 직접 생산하고 기술 이전을 지원받는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새로운 전차와 기갑 전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폴란드 방위 산업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수년 전에 경전차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시제품 공개 이후 개발에 별다른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스텔스 기능과 능동방어 장치 등의 첨단 기술을 탑재한 PL-01 경전차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목업까지 공개하였으나 정작 2022년 이후에는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K2 전차 천대와 향후 새로운 전차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는 K2가 에이브람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서 더욱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폴란드에 도착한 에이브람스가 미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던 중고전차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스 부하슈차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력 강화를 위해 중고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M1A1 전차는 3.5세대 전차인 K2보다 한 세대 전인 3세대 전차로 분류되고 있는 전차로 폴란드군에서도 K2PL이 생산되기 전 전력 보충용으로 도입했을 뿐 이 중고 전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부 폴란드 네티즌은 운용 유지 비용이 비싼 에이브람스 도입은 잘못된 선택이라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이브람스 대비 훨씬 뛰어난 K2 전차의 기동성입니다.
폴란드군에서는 K2 전차가 에이브람스 전차와 달리 폴란드 전술 환경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거칠 경우 70톤에 달하고 도하 기능이 없는 에이브람스는 하천이 많은 폴란드 환경에서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군의 경우 압도적인 공병 전력으로 이를 커버하나 이는 미군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실제로 에이브람스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과 같이 도하할 일이 없는 사막 중동 국가들입니다. 현재 폴란드군에서 두 전차를 동시에 도입하면서도 K2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유, 또한 K2 전차의 뛰어난 기동성 때문입니다. 덕분에 먼 길을 지나 폴란드에 도착했음에도 찬밥 신세인 에이브람스와 달리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폴란드 육군의 주전력으로서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면 폴란드에 배치된 에이브람스는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폴란드가 어떤 전차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2 흑표와 M1 에이브람스 모두 개량을 거듭하고 있기에 어느 전차가 더 뛰어난 전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폴란드의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K2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